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번 문제 59회 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가 삼보통청의 축원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16페이지 상단에 불보사 알림들이 공양을 드시고 나면요, 이제 퇴공을 해서 불보사 알림들을 옹호하고 다니는 신중들께 공양 올리는 중단 권공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옛날에 양반과 머슴이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없었지만요, 머슴에게 별도로 법문을 듣기 위한 불공 기도를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이 신중은 불보사 알림들과 함께 공양할 수도 없지만요, 또한 별도로 신중에게 불공 기도를 올리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신중을 찬탄하는 거불이나 불공을 드리는 이유의 유치, 또 초청의 대상을 말하는 청사, 오는 길에 꽃과 향을 뿌리는 향화청, 또 축가의 가영, 또 자리를 내주는 헌좌진흥, 또한 찬탄하는 정근, 이런 것들이 전부 생략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불보사 알림들을 옹호하면서 따라온 것이기 때문에 차를 올리는 다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단 권공 다계. 2차 청전 양운공 홍헌 농허성 중전 함찰라든가 헌성매 원수호이나 업수 원수에나 업수 원수 자비에나 업수 저희제의 공양을 향기롭게 두루 하영호 성중 신중전에 받들어서 올리옥고 지극정성 공경으로 예외하고 기분하니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차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다음은 부처님과 삼보님을 보호하면서 따라온 호법 성중들에게 수고하고 감사했다는 마음으로 음식상을 차려주는 의식행인 예찬인데요. 지심정리 공향 하미성 욕색제천중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육계 세계 모든 하늘이 신중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능리 공양 화미성 발보사와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발부금강사천왕들께 공양 올립니다. 지심정례 공양 화엄회상 호법
합선신유 지극정성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실 때에 화엄회상 계시던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선신들께 공양 올립니다. 윤신중 자비용도량 실리수공 말보리 시작 불사 도중생 상례가지 홀 공양장진 2차 향수 특신공양 향공양 연향공양 등공향 연등공향 다공향 선다공향 화공향 선화공향 미공향 향미공향 유원신장 미강도량 불사자비수차공양 오지군하옵나니 신중께서는 자비로서 이 도량을 모아여 공양을 받으시고 깨달음을 이루시어 미혹한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시고 두루 살펴주시오니 이로 인해 정성다해 공양들을 올리오며 특별한 공양으로 향공양, 연향공양, 인등공양, 연등공양, 다공양, 선다공양, 과일공양, 선과공양, 곡식공양, 향미공양 올리오며 운하옵나니 신중께서는 이도량에 강림하여 자비로서 이공향을 받으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실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59회 차 서일본문입니다.